여러분 안녕하세요. 슈퍼머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최근 먹방 유튜버들이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인 보카프링을 만들어 볼 건데, 이 보카가 무슨 뜻이냐면은 목가의 일본어 발음이 보카입니다. 즉 목가는 목장을 말하는 건데, 이 목장에서 주로 생산되는 것들이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들이죠. 이 목장에서 생산한 유제품으로 만든 푸딩을 목카프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일본 홋카이도산 목장의 우유나 치즈를 사용을 하는데, 우리나라에는 이것과 가장 비슷한 제품들이 파스텔이나 서울우유 같은 제품이겠죠. 그런데 이 보카푸딩은 큐오젤리처럼 얇은 고무 피막 안에 들어있어요. 터트려서 푸딩을 먹더라고요. 큐오젤리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패키징이 되어 있는데, 오늘은 이 제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 볼 건데 채널 고정해주세요. 필요한 재료인데요, 우유, 생크림, 젤라틴, 면유, 그 다음에 손가락 골무, 이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. 맛있는 푸딩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가장 중요한데, 우유 푸딩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인 우유를 선정하는 부분에서 우유 맛이 엄청 진한 우유 있잖아요, 그런 우유를 사용해야지 맛있어요. 홋카이도산 우유를 우리나라에서 구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홋카이도산의 그 농후한 우유와 가장 비슷한 우유는 우리나라의 파스텔 우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파스텔 우유를 구매를 했어요. 그 다음에 생크림이 필요하고 단맛을 내기 위해서 연유를 구매를 했습니다. 보카푸딩은 큐오젤리처럼 고무 피막 안에 들어있는 푸딩이어서 이 피막 재료도 준비를 해줬습니다. 그럼 제일 먼저 맛있는 푸딩을 만들어야겠죠. 그럼 맛있는 푸딩 액을 만들고 이전 큐오젤리처럼 주입을 해서 만들어주도록 할 거예요. 우선 물에 잘 불린 젤라틴을 놔주시고 우유 100ml를 넣어주세요. 연유를 40g에서 50g 사이로 넣어주시면 되는데,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이 넣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우유 100ml, 젤라틴 5g, 연유 40g을 넣어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서 1분 정도 돌려줄 거예요. A few moments later. 그리고 우유 250ml에 생크림 100ml를 추가로 넣어줄게요. 자, 이거를 넣어주시고 좀 전에 우유하고 젤라틴하고 연유를 잘 녹여줬는데 이거를 섞어줄 거예요.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 약불에서 살짝 끓어오를 때까지만 끓여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푸딩액이 준비가 됐어요. 이거는 이제 천천히 식혀주시고 지금부터 피막을 준비하도록 할게요. 이 손가락 골무는 식초나 베이킹소다로 깨끗이 씻어줄 거예요. 저는 큐오젤리 만들 때 사용한 대형 주사기를 사용할 건데, 대용품으로는 양념통 같은 게 있어요. 그런 것들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액체 푸딩이 충분히 식은 다음에 작업을 해주세요. 충분히 식은 상태에서 해줘도 바로 굳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식힌 다음에 작업을 해주세요. 저는 한 번에 50ml 정도 넣어보도록 할게요. 주입. 딱 요만한 사이즈의 보카 푸딩이 만들어지겠네요. 좀 더 크게 해도 되겠다. 자, 이렇게 하고 케이블 타이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이즈 되게 귀엽죠? 이것보다 좀 더 크게 만들도록 할게요. 자, 제가 준비한 재료 양으로 한 6알 정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대로 냉장고에서 굳혀주고 이따가 먹어보도록 할게요. 2000 years later. 자, 이렇게 보카 푸딩을 만들었는데요, 냉장고에서 좀 전에 꺼내왔어요. 큐오젤리와 마찬가지로 고무피막 안에 내용물이 들어있어요. 이걸 터트려서 먹는 건데, 꼭 생김새는
삶은 달걀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? 아주 탱글합니다. 자, 그럼 먹어보도록 할게요. 잘 안 터진다. 오! 터졌다. 오.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엄청나게. 그리고 와, 그냥 입에서 녹아버리는데? 진짜 맛있다. 터뜨려서 캐러멜 시럽을 뿌려서 먹어볼게요. 딱 지금 부드러움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 여러분 순두부 아시죠? 그 정도로 딱 입안에서 녹아버려요. 지금 차갑게 해가지고 딱 순두부 정도의 지금 식감이거든요. 내 맛은 아주 맛있는 아주 진한 우유를 먹는 느낌이에요. 아, 진짜 입안에서 사르르 없어지니까. 아, 맛있다. 아,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닌가?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. 와, 아, 아이스크림. 최근 먹방 유튜버들이 이걸 먹고 있는데 유제품을 일본에서까지 주문을 해서 먹는 게 과연 맞나 좀 생각을 하다가 직접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만들어봤는데 아, 생각보다 맛있네요. 진짜 괜찮아요. 우유 푸딩 자체가 엄청나게 맛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무피막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터트려서 먹는 것도 괜찮은 먹는 재미가 있네요. 좀 더 달게 먹고 싶으신 분들은 연유를 좀 더 넣어주시면 돼요. 연유가 단맛이 있기 때문에 연유를 좀 더 넣으면 단맛이 강해져요. 복합 푸딩은 유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통기한이 길진 않을 거예요. 그래서 만든 다음에 하루 이틀 내에 꼭 다 드셔야지만
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괜찮은 아이디어에 쉽게 따라할 수 있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